Hi everyone, 안녕하세요. Junior Times 하디슈의 전나리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 보니까요, caregiving grandparents live longer 라고 되어 있네요. 자, caregiving 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사진 속의 이 느낌. 그죠? 정말 보살펴주고 사랑을 베풀어주고 누구를 돌봐주고 이러한 그러한 성정에 그러한 것을 하시는 할머니 할아버지 분들이 더 오래 살더라라는 연구의 그런 스토리가 되겠습니다. 자, recent studies suggest that active participation in caregiving can help reduce mortality among the elderly가 되겠습니다. 최근의 연구가 댓 이하의 사실을 보여주었는데요. 자, 아이를 돌보고 케어해주고 이러한 것에 참여하는 활동인데 active participation, 아주 활발한 이런 참여가 도와줄 수 있다는 거죠. 뭐를 도움이 되냐면 나이가 많으신 분들, 그죠? 연장자, 할아버지, 할머니, 노인들의 어떤 삶 속에서 mortality라는 건 뭐예요? 인간의 수명은 유한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죠?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죽고 사망하고 이러한 그러한 것들을 갖다가 줄일 수 있는데 도움이 된다는 거죠. 즉 어떤 노화나 그죠? 사망 이러한 거를 갖다가 더 낮추는 그러한 역할을 해준다라는 게 연구 결과였습니다. 자, 구체적인 내용을 볼까요? To explore the relationship between caregiving and death, researchers collected and analyzed data on 500 people between the ages of 70 and 103. 자, 이 관계를 살펴보는 건데요. 보살펴주는 것과 죽음, 이 두 개 사이의 관계를, 연관성을 탐구해 보기 위해서 자, 과학자들은요, 수집하고 또 분석했습니다. 데이터를요. 자, 어떤 데이터가 될까요? 어떤 데이터라냐면은 500명의 사람들을 조사했는데요. 연령대가 70대에서 170에서 103세. 그러니까 정말 그 70대부터 100세가량의 이 아주 제일 위의 고령층의 나이에 있는 사람들의 500명을 대상으로 이제 분석을 해봤습니다. The results show that compared to those with no contact with their grandchildren, grandparents who were in a caregiving relationship with their grandchildren had a 33.3% lower risk of dying over a 20-year span. 자, 이게 바로 그 결과가 이제 구체적으로 딱 지술이 되어 있는데요. 항상 비교 대상이 있겠죠. 자, 그 결과에 따르면 이러한 사람들에 비하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러한 분들이 이게 커다란 주어가 되겠죠. 자, 이분들이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는 건데요. 누구에 비해서일까요? To those with no contact with their grandchildren. 자신의 손자, 손녀들과 어떤 직접적인 컨택이 없어요. 그냥 멀리에서 산다든지 어쩌다가 한번 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렇게 전혀 그 손자, 손녀들과 접촉이 없는 할머니, 할아버지들과 비교해 봤을 때, 비교해서 자, we're caregiving relationship with their grandchildren. 손자, 손녀를 갖다가 막 돌봐주고 만나고 사랑해주고 예뻐해주고 이러한 그러한 관계에 있었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 확률이 더 낮았다는 거죠. 사망 확률이. 33.3%가량이나, 그죠? 그래서 20년의 어떤 그런 기간을, 기간의 동안에 아주 그 33.3%라는 수치로 사망률이 떨어지는 그러한 결과를 우리가 보여주었다는 거죠. But caregiving need not be exclusively applied to grandchildren. 근데 만약에 내가 손자, 손녀가 없으면 어떡하냐. 그러면은 손자, 손녀 없는 것도 서운한데 내가 사망률도 높아지는 거냐라고 생각한다면 그렇지 않고요. 이러한 보살핌은요. 꼭 유난히 이것만 해당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자신의 손자, 손녀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요. 적용되는 건 아니고요.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Even those who help their children. 그냥 자기 직계 자녀, 자녀들을 돌보는 사람들조차 혹은 non-family members. 내 가족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봉사를 하거나 또 뭐 이웃집이거나 다른 사람들을 갖다가 멤버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도와주는 그러한 사람들 또한 이들조차 can reap the positive benefits of caregiving. 이 caregiving의 아주 긍정적인 혜택과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즉, 내가 직접 내 피를 나눈 손자, 손녀를 보살피는 게 아니라, 가족, 다른 가족, 혹은 또 다른,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을 보살피는 것 자체도 비슷한 효과를 가져온다는 것이죠. 자, Seonja Hillebrand, a doctoral student at the University of Basel in Switzerland. 자, 스위스의 바젤 대학의 박사 선생, 박사 학생이 되겠습니다. 박사 과정에 재학 중인 자, Seonja Hillebrand라는 이 학생이 said this could be deeply rooted in our evolutionary past. 이것은 아마도 이제 인용이 된 것이죠. 이 quotation marks가 있는 걸 보면은 우리의 어떤 진화론적 그런 과거하고도 굉장히 깊은 연관이 거기에 뿌리 박혀 있는 것이 아닐까 could be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Caring for grandchildren in moderate amount is beneficial for grandparents. 자, 손자 손녀를 갖다가 돌보아주고 사랑해 주는 거. 그러니까 너무나 과도하게 하면 이제 그게 또 하나의 그 고령의 그 나이에 무리가 가는 노동이 되겠죠. 그래서 적당한 수준에서 손자, 손녀를 케어해주고 돌보아지는 것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굉장히 유익합니다. Because it provides a sense of purpose and connection and keeps them active. 왜냐하면은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삶의 어떤 목적이라든지, 그죠? 그리고 어떤 연결되어 있는, 아, 내가 이렇게 의미가 있구나, 서로 연관이 되어 있구나, 라는 이런 어떤 긴밀함을 갖다가 제공해주고, 또 그들로 하여금 보다 더 활동적으로 유지시켜주는 그런 정서적, 혹은 신체적 여러 가지 자극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이렇게, 굉장히 유익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너무 뭐, 심하게, 육아에 지친 할머니, 할아버지에 대한 문제도 많이 나오잖아요. 하지만 적당한 수준에서 계속해서 돌보아주고 돌봄을 받고 이러한 인터랙션이 있는 관계가 아주 건강에도 좋다는 연구 결과였습니다. Okay, that's all for today. I'll see you next time. Bye bye.